무지하게 더운 평일 저녁입니다. 살다 보면 참 별일을 다 겪는데요.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니까 많은 이제 판매자들하고 이제 거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온라인 유통이 누구나 다 와서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상품을 이제 취급할 수 있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. 뭐 너 아니고도 거래할 사람 많다. 너 아니고도 뭐 행사할 수 있고 매출을 낼 수 있다. 여기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된다. 뭐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좀 진득하게 진지하게 오래오래 가는 그런 관계가 좀 잘 안 되는 거죠. 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A가 아닌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FG가 있고 하면 뭐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거죠. 절박하지 않고 뭐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지내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? 뭐 되게 누군가에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차분하게 집중할 마음이 없는 거죠. 너 아니어도 괜찮아.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. 뭐 너는 그냥 한 부품일 뿐이야. 교체 부품 교체하듯이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많이 갖는 거죠. 뭐 그런 세태가 너무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그게 이미 지금 이제 변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적응하고 저 또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이제 뭐 제가 꼰대이기도 하고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기도 해서 그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. 확실한 건 뭐 사람 사는 모습들이 다 제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. 지금 같은 시국에는 더욱 사람들을 못 믿고 의심하게 돼 있고 뭐 간보는 게 당연해진 거죠. 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상대방에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왜냐? 저는 좋은 의도에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그걸 불편해하고 상대방이 제 이상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고 속내를 항상 좀 감춰야 되고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야 이제 내 삶을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. 저는 뭐 회사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살면서도 개또라이 같은 인간 말종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아야 되는데 엮이게 되면 어떻습니까? 내 인생이 이제 소진되는 거죠. 내 인생이 이제 낭비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이제 앞으로도 겪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멀리 해야 되는 거죠. 인간 쓰레기들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. 겉으로는 되게 자상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어떤 거무술수를 부리고 사람들 뒤통수 치고 용해 먹는지 모르더라는 거죠. 되려 더 착하고 되려 더 이제 사람들에게 신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? 앞에서 볼 때 깐깐한 사람, 꼬장꼬장한 사람, 뭐 자기만의 원칙을 그래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, 이런 사람이 되려도 믿을 만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죠. 물론 같이 지내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. 뭐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있습니다. 전전 직장에 고참이었죠.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에 있으니까 와서 뭔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. 그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뭐냐?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쿠폰도 좀 붙이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상품 올려 가지고 자기하고 매출 만들어 가지고 이익시켜하자 이 말인 거죠. 이게 좋은 제안입니까? 아니면 지저분한 제안입니까? 지저분한 제안이죠.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?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. 뭘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 후배한테 이제 그런 나쁜 걸 제안하면서도 빨리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내보이는 거 이제 고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? 아, 인생이 안 돼 있구나.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용해 먹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구나. 게다가 그런 나쁜 짓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, 그냥 가까이만 되는 사람이구나. 뭐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뭐 결국 사람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. 아무리 많이 어려워지고 뭐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더라. 변하지 않더라.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걸 이제 깨우친 거죠.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.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신의를 부려야 되고 또 남을 뒤통치거나 사기치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
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막장짓을 벌이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. 잘못 믿었다가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너무도 많더라. 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친구들 간에 동거래하면 안 된다, 함부로 보증 쓰면 안 된다, 돈 빌려주면 안 된다, 그런 얘기들이 되게 뻔하고 지루한 얘기인데 살아보면 매우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얘기죠. 금과 옥조 같은 얘기죠.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, 저축해야 된다, 뭐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. 되게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탄탄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길이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저축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축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죠. 우리가 주식해 가지고 두 배 세 배 먹는 거 좋아하죠. 코인 해 가지고 열 배 20배 먹는 거 좋아합니다. 근데 그게 맞들이면 어떻게 됩니까? 일상생활을 못하죠.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. 월급 200, 300 받는 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. 왜? 너무 시시하니까.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더 과대평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다 보면 특별하게 망하는 거죠. 세상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착착 흘러가고 많은 걸 벌고 남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려 나중에 더 망가지더라는 겁니다. 뭐 제일 좋은 거는 욕심 안 부리는 거,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지내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죠. 뭐 지금 같은 시국에는 채권도 3% 후반대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. 국채, 그런 국채 같은 거 사야죠. 그리고 금융채들 5% 6%대 적이 많습니다. 그런 거 사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뭐 사야 되겠습니까? 뭐 금융지주사들 주식들 사야죠. 왜? 좀 지나면 배당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사고 그러면 그 주가 또 뚝 떨어질 거거든요. 그런 거 이제 왕창 사놓으면 또 괜찮죠. 담배인상공사 개인퇴직 같은 것도 괜찮고 뭐 고배당 우량주들 빵빵한 기업들 많습니다. 그런 것들 사놓으면 괜찮습니다. 그런 것들은 뭐 드라마틱하게 뭐 5배, 10배, 2배 이런 재미는 없겠지만 꾸준히 추격되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. 그런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뭐 투자한 거, 투자를 하는 거 매일 들여다본다고 안 들어갑니다.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다?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잘 꾸려나가면서 이제 돈을 매달 꾸준히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게 이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길임을 부쩍 배웁니다.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100세 시대, 102세 시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래오래 동안 오래 일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함부로 탐욕 안 가지고 착실하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